말씀을 들었는데 좀 좋게 말했네요. 방금 전에 들었는데. 왜냐면 무슨 종전 기념일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종전 이런 단어 우리한테는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데. 왜냐면 우리한테는 패전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패전 승리 날? 전생 기념일. 전생, 예,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날에 일본이 패망을 하고 네. 중국에서 철수를 하게 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날에 그 평소에는 그 일본 군들이 중국을 굉장히 점령을 했었잖아요. 거의 중국의 절반을 점령을 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패망을 하면서 일본 군인들이 줄이 끊임없이 며칠을 이렇게 철수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전승이다. 그러니까 네. 철수한 거 자체로 우리가 그렇죠. 이긴다. 패망이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1931년에 만주사변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장희안 씨께서 말한 건 37년에 중일전쟁부터 8년간 아주 오랜 기간 일본과 싸웠고 또 일본 군대가 한 200만 명 이상이 중국 전선에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 치열한 항쟁을 했고 그런지 결국은 9월 2일 날 항복하면 상복문서에 사인할 때 이제 승전국가로 어찌됐건 국제 공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죠.